요즘 TVN에서 하고 있는 청춘 드라마 몬스타는 여태까지의 드라마와는 많이 다릅니다. 뮤지컬 형식이나 학원물이야 예전에도 많이 나왔기에 몬스타만의 특별함은 될 수 없지만 오글거림은 몬스타 특유의 감성 코드라고 할 수 있겠네요. 먼저 몬스타에 어떤 오글거리는 장면들이 있는지를 본 다음에 그 의미를 살펴보죠. 1회에서 윤설찬이 들어와서는 민세일에게 말합니다. 민세일, 너네 짝해라. 바로 역대급 오글이죠. 오글거리다 못해 손발이 사라질 것만 같습니다. 몬스타에는 이런 역대급 오글뿐만 아니라 소소한 오글거림 역시 쉬지 않고 나옵니다. 가도 내가 먼저 가야지. 내가 스타야, 스타. 그 어디에도 내숭은 보이지 않습니다. 약간 만화 같은 윤설찬의 캐릭터가 끊임없이 오글거리는 장면을 생성해내죠. 물론 윤설찬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민세일 역시 빠지지 않습니다. 윤설찬이 스타야.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무대에 서기만 하면 흥행 성공이라고. 하지만 이 뜻과는 전혀 다른 신조어입니다. 오글거리다는 너무 느끼해서 닭살이 돋는다 혹은 민망해서 손발이 사라질 것 같다 라는 뜻으로 쓰이는 신조어입니다. 바로 고양이의 발처럼 손발이 오그라드는 형태말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내숭과는 정반대의 말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에 바로 내숭보다 오글거림을 더 좋아하는 10대들의 새로운 문화 유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듣고 있기가 너무 민망하고 느끼하지만 그것을 속으로 품으면서 상황이 좋게 흘러가기만 기다리는 내숭을 10대들은 바라지 않는 것이죠. 예전에는 저도 오글거림을 못 참았는데 몬스타를 보고서 오히려 그것을 기다리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몬스타가 너무 진지하게만 흘러가지 말고 간간이 오글거림과 웃음 코드도 넣어주었으면 좋겠네요. 그것이 몬스타의 흥행을 이바지한 1등 공신이니까요.